와. 야, 신기하다. 솔직히 땡땡은 방어하기 힘들다. 우리가 뭐 토크 중에 낮에 썰전 라이브에서 여러 얘기 하잖아요. 근데 사실은 본인 생각과 다른 것도 가끔 방어하잖아요. 또 맡은 역할들이 있으니까. 솔직히 땡땡은 방어하기 힘들게 아니라 만사가 방어하기 힘들어. 근데 표정으로 다 얘기를 하세요. 저분이 양미간은 솔직하다. 여기는 숨길 수가 없으니까. 진실의 미간이군요.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를 뭐 예를 들어 당무에 뭐 관여하는 거는 뭐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시다가 뭐 이준석 대표 바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뭐 그러면은 뭐 그 내가 다른 정치인 발언을 이렇게 새겨서 듣지 않는다거나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제가 뭐 그런 뉴스는 형사 사건은 네, 뭐 보도 보고 알고 꼼꼼히 안 봤다. 그런 거죠. 그런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? 납득이 안 된다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. 저는 너무 뻔한 얘기를 방어하려니까. 네, 그러니까 저도 참 뭐 말을 길게 못 하겠어요. 원래도 짧게 하는데 일단 뭐 미간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시청자들도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망사 윤희석에서 이제 미간 윤희석으로 좀 좋은 거 하나 예측해 주자. 아니 망사가 더 좋아요. 망사가 더 좋아? 그럼요. 확 들어오지. 미간은 좀. 강동으로 이렇게 암사동이 거긴가요? 네, 아 그렇군요. 망사 암사. 야 썰. 망사 암사는 또 뭐야? 전 법인카드. 법인카드. 아, 특히 법인카드 78,000원은 네. 일단 확인된 것이 대략 180만 원 정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78,000원이라고 해서 줄여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얘기해 본 적도 없고요. 네. 그래서 129군데나 다 POS를 확인했으니까 수사 결과를 보면 안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. 저 사실 크게 방어하는 건 없어요. 저는 그냥 굳이 그렇게 말 안 해도 되는데 왜 78,000으로 계속 네, 강조하는지 뻔한 건데 예, 잘 안 먹힐 거라고 생각해서 네. 예, 방송 보는 사람들 설득하려고 나오는 입장에서 필요 없는 설득을 하지 않는 편으로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김규식 교수님하고 박원석 의원님은 따로 방어를 안 하기 때문에 아예 방어를 안 해요. 이 부분은 묻지 않겠습니다. 저는 우리 당도 방어 안 해요. 내가 먼저 때려. 저한테 한번 말씀하셨어요. 한번 시간 좀 줘. 저기 당도 한번 욕을 먹어야 돼. 갖고 계세요, 봐요. 아, 4번이네요? 4번. 예. 윤 대통령 혹은 이재명 대표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. 참 어려운 건데 저는 이제 사실은 호칭이 총장님이 익숙해요. 총장님 이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. 정말 5년에 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때 저희들 만났을 때 한 이야기 있잖아요. 꼭 성공한 대통령으로 마무리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걸리 얻어먹고 싶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? 성공을 꼭 해야 됩니다. 그러려면 간신을 멀리하십시오. 정말 충신을 가까이 하고 충신의 직언을 귀담아 들으시고 저를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러나 제발 간신을 멀려주십시오, 총장님. 감수성 깔아주세요, 감수성. 그거. 그 무엇인지 알죠? 아, 그 코미디. 코미디? 그쪽에는 그 심형래 나온 그거 아니야, 감수성? 심형래가 아니고 김준호.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김우식 교수는 멀리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저랑 윤희석 대변인은 정치를 하면서 단 번도 누구에게 줄 서본 적이 없습니다. 옳은 길만을 끝없이 추구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꼴 났어. 그래서 이꼴 난 거예요. 그러면 박원석 의원님 한번 이재명 대표 혹시 친하세요? 아, 그거는 김성애 대변이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김성애. 아, 제가 저 대통령한테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. 아, 대통령한테요? 네. 대통령님, 제가 저 선거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. 꼭 당선 시켜 드릴 수 있다. 그리고 꼭 당선 되실 것이다. 결국 당선이 됐죠.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조금 어려우신데 저는 믿어요. 조금 늦게 제자리로 오시잖아요.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. 다만 아까 김근식 교수 말씀하셨다시피 간신을 멀리 하시고 충신만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성공을 확신합니다. 네,